그래서 일단은 그 조금 전에 그 테이블에서는 EMC에 들어가는 한 9개, 10개 정도의 어떤 재료들의 어떤 구성 성분들을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깊게 한번 좀 이렇게 특정 그 재료에 대해서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지금 그 에폭시 수지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에폭시 수지부터 얘기를 하면은 에폭시 수지부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좀 이제 처음 그 고분자를 잘 모르시는 그 일반인들이나 또는 학생들은 좀 쫓아오기가 어려운데 일단 에폭시 수지 전에 일단 패널 수지 한번 보시죠. 패널 수지. 그래야지 좀 여러분들이 쫓아와요. 여러분, 요게 패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 패널은 포르말디하이드하고 만나면은 패널은 포르말디하이드하고 만나면은 패널 수지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패널 수지가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또 이제 패널 수지 같은 경우에서는 요 패널과 포르말디하이드의 양에 따라 갖고 포르말데히드가 많이 사용돼서 만든 페놀 수지를 우리들은 레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페놀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많이 사용해서 만든 페놀 수지를 우리들은 노볼락 수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레졸 수지는 일단은 이쪽 이런 EMC 쪽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페놀을 액세스로 해서 만들어진 이그 패널 수지, 요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에폭시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보통 얘기할 때 보면은, 약자로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 요런 것들을 얘기할 때 보면 PN이라고 얘기해요. PN. 요 P는 바로 뭐냐면은, 페놀을 중심으로 만든 노볼락이다. 그래서 페놀 노볼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쫓아오시나요? 근데 요 페놀로부터 이렇게 페놀 노볼락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요. 페놀은 페놀인데 요 페놀을 중심으로 요쪽에 메틸기를 갖고 있는 이런 물질이 있어요. 요거는 지금 보면은 페놀을 중심으로 해갖고 요 올소 위치에 요 메틸 그룹이 붙어 있는데 하여튼 그 페놀 구조에 메틸기가 그 붙어 있는 거를 보통 우리들은 크레졸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크레졸도 올소 크레졸하고 파라 크레졸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인기가 있는 거가 바로 페놀을 중심으로 올소 위치에 있는 요 CH3가 인기가 있는데 요거는 페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읽을, 요거는 페놀, 요거는 이제 올소 크레졸이라고 있습니다. 즉, 올소 크레졸을 갖고도요, 이제 포르말디하이드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은, 비슷한 이제 구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요거는 지금 보면은 이제 페놀하고 CH2 메틸렌 그룹이 있지만 요거는 지금 페놀이 있고 메틸렌 그룹이 있으면 요쪽에 올소 위치에 CH3가 있는 거가 요게 이제 차별점이 있는 거죠. 쫓아오시나요? 요거를 아까 이제 보면 페놀 노블락이라고 읽었잖아요. 요거는 지금 올소 크레졸 노블락 그래서 약자로 OCN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은 그 현업에서 그다음에 이제 요쪽 그저 나와바리 세계에서는 항상 페놀 수지를 얘기하더라도 그냥 뭐 어떤 페놀 수지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또 이제 종류가 이와 같이 페놀 노블락 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소 크레졸 노블락 수지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의 페놀 수지가 이렇게 있게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요거를.
패널. 쫓아오시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요게 패널이고요. 그죠? 요게 패널이고요. 요게 패널이고, 요게 그 다음에 이제, 올서 크레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쫓아오시나요? 근데 이 약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요거는 패널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이제 올서 크레조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게 되면은 요 구조 한번 그려갖고 얘기를 할게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요게 바로 이제 비스페놀 A죠. 요게 바로 비스페놀 A입니다. BPA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BPA, 비스페놀 A가 되는 거죠, 그죠? 일단 뭐 폴리카보네이트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아무튼 뭐 중요한 재료죠. 그래서 지금 그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한 거가 보면은 이와 같이 페놀 노블락 있고요. 요거 하나. 그다음에 요게 올서 크레졸 노블락 OCN 또 다른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비스페놀 A. 요 세 가지를 지금 소개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지금 요 OHG를 갖고 있죠. 그래서 BPA도 포함해 갖고 이런 물질들은 전부 다 페놀계 수지가 되는 겁니다. 쫓아오시나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요게 이제 페놀 수지인데, 요것도 PN 페놀 수지, OCN 페놀 수지, BPA 페놀 수지인데, 요 세 개의 물질이 각각 이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 화학구조가 요렇게 되는 건데요. 요게 에피클로로하이드린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약자로는 ECH죠. 요 에피클로로하이드린하고 반응해 갖고 요 페놀 노블락에 있는 요 OH에서 H가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CL이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여기에 에폭시기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놀 노블락에도 역시 이렇게 에폭시기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요 OCN에서도 요 OH 대신에 이제 O하고 에폭시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BPA에서도 보면 여기에 HR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쪽에 이렇게 또 에폭시가 들어가고 여기에 또 역시 에폭시가 들어가고 이게 바로 이제 노블락 페놀 에폭시, OCN 에폭시, 비스페놀 에폭시 중에서 가장 베스트셀링이 바로 이 세 개입니다. 이게 바로 결과적으로 에폭시 수지의 그 탄생의 비밀은 어떻게 보면 페놀 수지로부터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페놀 수지의 이제 조상들이 전부 다 이와 같이 페놀과 포르말데하이드, 또 이제 비스페놀 A 같은 경우는 이제 큐멘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제 나오는 이제 아세톤하고 이제 페놀하고 반응해서 만들어지는데, 하여튼 이 모든 물질들은 전부 다 페놀을 이제 시조로 해갖고 이와 같이 페놀 수지가 각각 서로 다른 페놀 수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에폭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에폭시 수지를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려 그러면은 일단 시조인 페놀부터 시작한 요세 개의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쫓아오시나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가 보면은 요거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그래서 요거 한번 또 이제 한번 좀 지워볼게요, 그죠? 지우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요 화면에서 보면 이제 에폭시 레진이라는 거는 일단은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노블락 기반의 이제 에폭시가 바로 이제 요쪽 EMC 쪽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EMC 쪽에서는 일단은 OCN 기반의 에폭시, 그러니까 올서 크레졸 노블락 기반의 에폭시가 바로 이제 EOCN이라고 하는데 요게 바로 이제 EMC 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베스트 셀링 에폭시 수지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EMC용
가장 베스트셀링 에폭시 수지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이쪽 세계에서는 보통 EOCN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EOCN을 전부 다 이해하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소개했던 그 케미스트리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거죠. 쫓아오시나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여기 보면은 이제 올서 크레졸, 그죠? 다시 한번 그리면은 여기 OH가 있고요. 여기 CH3 올서 크레졸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 올서 크레졸을 갖고 포르말데하이드하고 반응을 해 갖고 이제 만들어진 그 OCN을 갖고 올서 크레졸 노블락 수제를 갖고 그거를 다시 에폭시화 한 거가 바로 EOCN입니다. 쫓아오시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EOCN은 보통 분자량을 한 1000 정도의 몰리큘러 웨이트를 갖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그 EOCN의 화학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 다시 한번 저하고 보시죠. 그죠? 한번 저하고 한번 뜯어볼까요? 일단은 지금 보면은 여기 가운데 지금 요거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요거 한번 보면 여기 지금 여기에 페놀이 보이죠? 그죠? 여기 페놀이 이렇게 보이는 걸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놀이 보이죠? 그 다음에 지금 요 페놀 옆에 요 며칠기 보이죠? 요게 바로 이제 크레졸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CH2 같은 경우가, 요 CH2. 요거는 바로 여러분들 원료를 포름알데하이드를 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게 메틸렌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그림에서 보면 약간 여러분들이, 뭔가 약간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보이는 점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를 보면은 보통 패널을 중심으로 화학 결합을 시키면은 요렇게 그리든지 요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여기 그림상에서는 지금 요렇게 지금 삐딱하게 지금 그려놨죠. 그 말은 여러분들 보통은 이제 페놀하고 그다음에 포르말데하이드가 화학 반응을 하는 그 축합 반응에 있어서는 항상 페놀을 중심으로 올서 위치에서도 이제 요 CH2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파라 위치에도 요 CH2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이렇게, 본드를 표시할 때, 요렇게 표시한다는 소리는 지금 올서하고 파라하고 섞여서 지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요렇게 이제 아로마틱 구조 옆에다가 요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쫓아오시나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페놀에 이제 에폭시를 단 거, 에피크로로 하이드린 반응에 의해서 요 에폭시를 단 요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 몇 개 정도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일단은 요 벤젠 구조, 그죠? 에폭시 수지가 우수성을 보이는 이유는 일단은 요 벤젠 구조를 갖고 있는 서머셋입니다. 열 경화성 수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간단히 생각을 하면은 고분자 구조 내에 벤젠 구조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기계적인 성질도 좋고 내열성도 좋고 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에폭시 수지의 우수성은 바로 이와 같이 아로마틱 구조, 이와 같이 특히 이제 이런 벤젠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벤젠 구조가 많아지면은 일단은 그 화학적으로 아주 그죠 내열성이라든지 그런 내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벤젠 구조의 우수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에폭시죠. 요거가 에폭시, 그죠? 일단은 요 에폭시라는 거는 에폭시란 요거는 상온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고 있어요. 상온에서도 안정성을 갖고 있는데 요 에폭시라는 녀석은 전자가 좀 많은 뉴클리오파일, 뉴클리오파일이 일렉트로 리치한 뉴클리오파일이 있으면은 요 에폭시를 톡 치면은 요 에폭시링이 열려요. 열리면서 요게 이제 열리면서 또 옆에 있는 에폭시를 쳐요. 열리면서 계속해서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열리면서 막 크로스링킹이 일어나요. 아주 그 속도도 빠르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고분자도 특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에폭시의 그 우수성도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요 에폭시 링 자체가 일단은 하여튼 반응성이 좋고
그 다음에 유기화학적으로 이러한 에폭시 링을 갖고 있는 거를 글라이시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라이시딜이란 말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글라이시딜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지금 얘기한 거가 요 에테르 결합이 있는데, 아, 요 에테르 결합은 이제 화학적으로 보면 요 에테르 결합이라는 거는 좀 유연성이 있어요. flexible.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 에폭시 수지의 우수한 점은 뭐냐면 부드러우면서 강한, 그런 게, 재료가 보면 그런 게 좋아요. 딱딱하면서 강한 재료는 많아요. 돌덩어리도 딱딱하면서 강하죠. 그죠? 딱딱하면서 강한데, 부드러우면서 이제 강한, 그런 재료가 아주 매력적인 재료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오징어 한번 보실래요? 오징어? 물 오징어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오징어는 또 무슨 오징어 있어요? 물 오징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건 오징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그 건조된 오징어가 있는데, 왕건 오징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항상 그 얘기할 때 보면은 나는 그 방건 오징어가 가장 맛있더라, 이런 표현도 많이 하는데, 방건 오징어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그 안에 물기가 있기 때문에 부드러우면서도, 좀 이렇게, 좀 딱딱한 편이죠. 근데 완전 왕건 오징어 같은 경우는, 아, 물성 좋죠. 왕건 오징어 아주 딱딱하죠. 그죠? 딱딱하면서, 물성이 좋은 거. 그것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지만, 부드러우면서 이제 물성 좋은 거가 또 우수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플렉서블한 이섭으로. 아,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에테르 결합이 있는 것들이 약간 플렉서빌리티가 있으면서 좋은 강도를 가질 때 주로 이렇게 에테르 결합이 있는 그런 재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비스페놀 A로부터 만들어져 있는 에폭시도 역시 에테르 결합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많이 사용되는 재료로 아주 인기가 있는 거죠. 하여튼 요게 지금 에폭시 레진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 에폭시 레진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페놀 노블락 기반의 에폭시, 그 다음에 이제 OCN 기반의 에폭시, 그 다음에 이제 비스페놀 A 기반의 에폭시, 특히 비스페놀 A 기반의 에폭시를 우리들은 DGBA라고 합니다. DGEBA. 그래서 이제 그 세 개가 하여튼 파퓰러 하고요. 하여튼 유명하고요. 하지만 그 외에도 또 에폭시 수지도 또 뚜껑을 열면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메칠렌 그룹 있고 올소프 페놀 있고 G는 이제 글라이시딜 요거를 지금 표시하고 있는데 일단은 최초로 일단은 그 요쪽 EMC 쪽에서는 EOCN을 기반으로 해갖고 에폭시 수지가 시작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쪽에서는 이제 창세주 역할을 한 거는 바로 이제 EOCN이고 하지만은 요거는 거의 이제 1세대가 이제 EOCN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서 크레졸 노블락 그 수지 기반의 에폭시가 일단은 1세대 에폭시 수지만 수지지만 또 지금까지 가정 중에 수십 년 가정 중에 많은 또 이제 자손들이 태어났어요. 조금씩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발전된 거죠. 일단은 그 EMC가 가져야 할 특성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상존합니다. 일단은 EMC 자체는 예를 들어서 일단은 그 물에 대한 흡수성이 적어야 돼요. 뭐 여러분들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물이 지약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물이 닿으면 이제 전자제품 작동 안 합니다. 특히 이제 그 IC 그 반도체를 그 감싸고 있는 EMC 재료가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하면 큰일이죠. 그래서 일단은 IC를 패키징하는 밀봉 재료인데 당연히 물을 덜 먹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EOCN 갖고 시작을 했는데 점점 이제 물을 덜 먹는 일단은 워터 업섭션이 아주 적어지는 그런 에폭시 쪽으로도 이제 개발이 쭉 이렇게 이루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보면은 이제 DCPD라고 다이사이클로펜타디엔이라 해갖고 일단 요게 바로 DCPD 구조인데 요것도 지금 카본수가 되게 많죠. 그죠? 어떻게 보면 기본 그 OCN 구조에다가 소수성을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을 업을 시킨 거예요. 업을 시켜서 이제 DCPD라고 하는 단위 구조가 들어가 있는 에폭시도 개발됐고요.
그 밖에도 이와 같이 또 이렇게 납탈렌 구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약간 자일렌 구조, 요런 구조를 갖고 있는 일단은 그러한 이제 소수성이 이제 극대화된 그런 에폭시 수질도 이제 이렇게 2세대, 3세대에 걸쳐서 쭉 개발되어 왔습니다. 한편 그 패키징 방법에서 보면은 일단은 인캡슐레이션을 시킬 때 위에서 인캡슐레이션을 시킬 수가 있지만 또 이제 밑에서부터 언더필로 인캡슐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또 이제 그 멜트 비스코스티가 아주 또 작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밑에서부터 언더필로 그다음에 또는 이제 모세관 현상을 이용해 갖고도 이제 필링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서는 예를 들어서 멜트 비스코스티가 낮은 약간 좀 결정성 에폭시의 개발도 또한 축으로 해갖고 쭉 이렇게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요게 지금 바이페닐이거든요. 요게 바로 바이페닐이고요. 이렇게 이제 요 위치에 매칠기가 4개 있는데 여기 이제 바이페닐 갖고 있는 패널에다가 이렇게 에폭시기를 이렇게 투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이페닐 타입의 에폭시고 또 현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약간 결정성 에폭시라고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약간 결정성을 갖고 있는 에폭시 쪽 개발로도 이와 같이 한 2세대, 3세대 정도 이렇게 쭉 이렇게 오고 있어요. 쫓아오시나요? 한편 또이그 EMC 같은 경우에서는 점점 그 고강도 특성도 이제 구현을 해야 되고요. 또 내열성도 이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도 이제 쭉 풀어왔죠. 일단은 내열성을 높이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TG가 높은 그런 에폭시 수지 개발로 이제 접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와 같이 이제 더 높은 하이어 TG, 그 다음에 일단은 점도는 멜트 비스코스티는 낮으면서 더 높은 이제 TG를 갖고 있는 에폭시 수지 개발 쪽으로도 이렇게 쭉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일단은 요 벤젠 구조를 중심으로 한 에폭시도 있을 수가 있지만 벤젠이 두 개가 이제 퓨즈가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들은 납탈렌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요 벤젠 구조보다는 요 납탈렌 구조가 더 견고해 보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 납탈렌 기반의 이제 에폭시 수지도 이렇게 쭉 이렇게 개발되어 왔습니다. 일단은 내열성 향상 에폭시 수지 개발을 위해서. 또 한편 또 에폭시 수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표현이. 일단은 어떤 수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수지를 중심으로 에폭시기를 두 개를 갖고 있느냐, 또는 세 개만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일단은 그 수지에다가 에폭시기를 왕창 도입을 할 것이냐, 몇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죠? 에폭시기가 많이 갖고 있는 수지를 우리들은 멀티펑셔널 이제 에폭시 수지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지금 이제 멀티펑셔널이란 거는 일단은 그 요구되는 어떤 분야가 일단 TG를 더 높여서 아주 하이 TG. 보통은 이제 하이 TG 또는 이제 그 열팽창 계수가 아주 낮은 그런 로우 CT. 그러한 에폭시 수지 개발할 때는 주로 많이 구사하는 이제 화학적 도구가 바로 이와 같이 이제 멀티펑셔널한 에폭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폭시 수지도 일단은 그 초기에 EOCN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분화가 돼서 이렇게 쫙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다양한 수지가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요거는 지금 일단은 뭐 노블락 수지, 요거는 지금 OCN이죠. OCN, EOCN.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EOCN 대비 바이페닐계, 그다음에 멀티펑셔널계, 이러한 그세 가지의 그 에폭시 수지를 일단 한번 뭐 가격이라든지 몰더빌리티, 어디죠 스트렝스, 그다음에 스트렝스 이런 측면에서 한번 비교한 그런 이제 어떤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서도 보면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노블락이 가장 이제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바이페닐 같은 경우는 바이페닐이 녹색인데 바이페닐 같은 경우에서는 일래스티시티나 어듀저 스트렝스가 좋고 멀티펑셔널은 일단은 그 스트렝스적인 측면에서 이제 다른 수지에 비해서 이제 우월성을 갖고 있는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일단은 그 OCN 수지, 멀티펑셔널 에폭시 수지, 바이페닐 에폭시 수지에 일단은 서로의 이제 장단점을 이제 비교해 주는 그런 표가 되겠죠. 일단은 그 관전 포인트가 이제 단가적인 측면에서는 OCN이 가장 싸고요. OCN이 100이라고 하면은 멀티펑셔널 3배네요. 그죠? 바이페닐은 5배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거하고 현업에서 물건 만드는 사람들하고는 똑같습니다. 항상 보면은 물성이 좋다고 비싼 거를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항상 가성비를 항상 생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재료는 섞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섞어서도 사용해서 코스트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이제 요 결과들인데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뭐 비스코스티적인 측면, 그 다음에 성형성은 이제 여기서도 보면 일단 바이페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약간은 스티키하다. 예를 들어서 몰드빌리티는 조금 떨어진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TG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보면은 TG가 가장 높은 거는 일단은 OCN 기반으로 에폭시 수지를 만들게 되면 TG가 160인데 일단은 멀티펑셔널한 에폭시를 사용해도 TG가 190도씩이나 아주 그죠 높이 상승하고 있고요. 모듈러스 측면에서도 역시 멀티펑셔널이 지금 우수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OCN은 일단은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요. 칩하고요. 그다음에 멀티펑셔널을 사용하게 되면 일단은 엔타이 디라미네이션 일단 밀봉하고 나서 박리가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페닐 같은 경우에는 엔타이 크랙 약간 그 탄성 일래스티시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크랙이 잘 안 가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다시 한번 화학구조 보여주고 있네요. EOCN, 그죠? 바이페닐 타이, 그 다음에 이거는 DCPD를 갖고 있는 에폭시계.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일단은 뭐 OCN계가 가장 이제 범용이다. 범용이고 성형 작업성이 우수한 걸로 되어 있고요. 일단은 바이페닐계 에폭시, 일단은 바이페닐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결정성 에폭시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결정성 에폭시가 그 높은 온도에서는 조금 이제 잘 흐르고 일단은 충전하는 그 실리카의 양도 업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충전할 때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일단 여기 나와 있네요. 결정성이 높아서 상온에서는 고체 상태이나 일단은 고온에서 즉 성형 조건에서는 점도가 낮아서 유동성이 아주 우수한 재료. 그 다음에 DCPD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소수성 이런 사이클릭 화합물을 쓰기 때문에 저흡습이고 응력도 적게 되고 고접착성이고 그 대신에 난연성에는 조금 불리한 그런 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렇게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저 해외 업체로요. 일단 뭐 에폭시 수지를 만드는 회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뭐 헥시온이란 그 회사도 있고요. 일본의 니폰 가야쿠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아마 전 세계에서 에폭시 수지로 마켓 쉐어 1등은 한국의 이제 국도화학이라고 있죠. 그죠? 국도화학 하면은 거의 뭐 다른 케미칼들도 조금씩 하지만은 에폭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 회사가 바로 이제 국도화학이 이제 에폭시 수지가 또 유명하죠. 그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그 요까지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그 EMC를 소개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에폭시 수지의 탄생의 비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오늘 조금 깊게 얘기를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에폭시 수지는 그 에폭시 수지만 갖고
사용되는 거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 경화제하고 깐보로 같이 사용돼야지 이제 에폭시 수지가 최종 그 좋은 물성이 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에폭시 수지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에폭시 경화제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